꿀잼과 꿀TV 한 분은 노래 킹캐스님의 가로품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알찬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오늘은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것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자, 제보는 gaming.nogul@gmail.com 잊지 마실게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오늘의 첫 영상은 우리 튜스님이 보내주신 카트를 통달한 배지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노인인가요? 달려! 지금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어? 아니, 배지요. 이제 하다가 누워서 주행하는 그런 경지에 이른 거냐고! 아니, 뛰는 속도로 웬만한 레전드 카트 따라잡는다고 했을 때부터 형 너무 수상했어.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놈! Hey, what happened? 자, 다음 영상은 우리 런카 유튜브님이 보내주신 기묘한 환승 빌드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우리 런카님 이 차이나 광산 케이블카 구간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요? 환승 빌드라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두근두근. 아하하! 아니 이건 뭐죠? 아, 이것도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 킹캣님이 좀 해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네요. 이발밖에 안 나와. 아, 지금 우리 친구 보면은 아래쪽에서 이 순간적으로 가속을 얻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바보같은 빌드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완벽한 환승 빌드네요, 런카 유튜브님. 와우. 자, 다음 영상은 우리 77님이 보내주신 얻어 걸린 숨곡 장소입니다. 어떻게 얻어 걸렸다는 건지 역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죠? 자, 우리 친구 노루팀의 타임어택 연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달려 달려 가보자. 야, 갈판 끌기 좋아. 요호, 나이스. 자, 그래가지고 돌진. 저기 킹키님, 그 어떤 분이 잘 달리다가 이상한 곳에 껴버린 것 같습니다만. 이거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어? 억지로 들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겠다. 어? 아, 근데 뭐 덕분에 진짜 얻어걸린 숨바꼭질 장소가 나온 것 같기는 하네요. 자, 다음 영상은 강희님이 보내주신 모든 방향키를 하나로 합친다면입니다. 자, 이거는 제목부터 뭔가 예상이 가는데요. 킹케이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모든 방향키를 하나로 합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혼돈이 카오스가 일어나죠. 과연 우리 킹케이님 말대로 혼돈의 카오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친구 진짜 모든 방향키를 한 곳에 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왼쪽 방향키를 제외하면은 전부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 자, 초반에 보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브레이크 밟히는 것도 아니고 부스터 나가는 것도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함! 한다고 모두가 세지는 건 아닌가 보네요. 자, 다음 영상은 우리 한정식님이 보내주신 1920 비행장 역대급 시행 기록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면 우리 친구 잘 달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리타이어였습니다. 까비까비. 뭐 보시 잘할 수도 있지. 어? 기죽지 마요, 한성식 친구. 그래서 모스 형님 기록은 얼마가 나왔는지. 아, 난 2분 2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이미비 원래 제가 2분 32초예요. 2분 2초가 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지금 드랙 챔피언이 2분 23초라고! 이거 어떻게 들어간 건데 대체? 어? 야, 모스 형, 너구리의 준법 정신은 옷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넥슨 형님들한테 이럴 거야 이거! 자, 다음 영상은 우리 풍기님이 보내주신 의문의 모스 친구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고 나니까 뭔가 불안한 느낌이 앞서는 것 같아요. 만나보도록 할까요? 어? 아니, 이것도 뭐야? 어? 모스가 왜 플레이어 목록에 나왔고 심지어 게임 중이냐고! 어? 하필 모스가 있는 것도 이 레전드하고 카츰 두 명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하게 느껴져. 모스 형, 뭐 이리 숨기는 게 많은 거냐고! 이런 젠장! 자, 다음 영상은 우리 지오 예쁘지오님이 보내주신 소울메이트 바람의 현장입니다. 핑키님, 오늘 확실히 좀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영상일까? 아, 맞네요. 이것도 과연 아침 드라마 특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보면 이 지오님의 소울메이트는 오션월드님인 것 같고, 뭐 둘 다 다오긴 한데 그 만난 커플 안 될 건 없긴 해. 뭐 설마 이런 것 때문에 바람 현장이라고 하시는. 잠깐! 너
이혼이은 그런 짱크릭이 아니다! 사태 복장! 다오르던 분명히! 어? 아, 이게 어떡하죠 이거? 보면 안 될 거를 봐버린 것 같은데. 와우, 코리아 문인 드라마. 더블이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제발 잡아줘! 자, 마지막 영상은 우리 게임일상TV님이 보내주신 바닥에 갈리는 구강배치입니다. 자, 오늘 제목 역시 마지막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게임일상님TV답게 역시 이번에도 PC카트로 준비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용암굴 맵인 거 좀 뭘 하려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 아이고, 또 떨어졌다. 어, 이건 아닌가요? 아, 아이고, 아이고, 진짜 떨어졌어. 저기요, 배치님. 배추공황님! 지금 거기서 브로킹이라도 주고 계시는, 어? 아니, 잠깐만. 그것도 아니야. 마치 탑블레이드 듯한. 이건 뭐예요, 대체? 브로킹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배추공황님, 진짜. PC카트는 파면 팔수록 미지의 세계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뭐 어때? 여러분의 제보는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8분의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킹키님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여주신 지호의 버지온이 보게. 자, 너구리도 요새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우리 지호님한테 킹키님이 한 표를 던졌습니다. 자, 너구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스의 피지코를 보여주신 우리 한조신님에게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낙심자는 의문의 모스 친구를 보여주신 킹키님, 그리고 바닥에 갈리는 구강 배치를 보여주신 우리 게임일상TV님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구리와 킹키스님의 가로 부분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게이밍.너구리@gmail.com 제보는 언제나 이곳으로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